그런 주제는 Representing Numbers 지금 보고 있는 데가 그러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실습을 해봐야지 직접 해봐야지 완전히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니까 바이너리 시스템 이진법, 그죠? 이진법으로 표현된 일련의 숫자들을 십진법으로 바꿔주고 혹은 십진법으로 표현된 것을 이진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라고 하는 말 이걸 굳이 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있네요. 부호가 없는 부호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 양수란 말이죠. 음수가 충분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굳이 그죠?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이진 코드로 1011 이렇게 적혀 있다. 그리고 그죠? 여기 2의 3성자리 2의 제로성 그렇죠? 11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십시오. 작성해 보셨나요? 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타입을 요 표현이랑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코드를 보고 있으면 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티저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임플멘테이션 되어 있는 것은 bString 아규먼트입니다. 아규먼트를 받고 녹음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종속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주절로 따진다 그러면 정확히 여기 있는 주절이겠네요. 여기 주절. 그리고 여기가 where 관계 부사로 이끄는 형용사절. 그죠? 얘가 이제 여기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절하고 똑같아요. 관계 대명사절에서 관계 부사 where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help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help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느냐 하니까 관용이에요. 왜냐니까 여기 있는 이 펑션은 외부에서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내부에서만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외부에서 레벨이고 그리고 equal 기호를 오른쪽 편으로는 외부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뭐라고 쓰든 간에 이건 나만 알고 있어. 나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그냥 help function 이렇게 적어놓으면 아하 요거는 종속절에서만 쓰이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뭐 term이구나 이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을 필요도 없죠. 대명사 영어로 치면 대명사 he, she, 뭐 I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help입니다. help라고 하는 한 펑션 이름을 정했고 그런 다음에 argument를 bitstring 그리고 length 해서 bitstring 마이너스 1 정확히 하기에는 여기도 괄호를 쳐주는 게 더 보기가 안 되네요. 괄호 쳐주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잠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어떤 숫자 인티즈가 나오고 그 인티즈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제로라고 아규먼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하나, 두 개, 세 개입니다. 그죠? 그럼 bString 아규먼트를 받으면은 그 아규먼트에서 그 아규먼트를 바로 첫 번째 아규먼트로 쓰고 또한 두 번째 아규먼트를 만들어내고 세 번째 아규먼트를 추가해서 help 펑션을 구동하는 거고 이 help 펑션은 where 이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펑션이냐? 얘는 bitString 그냥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을 bitString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걔가 얘잖아요. 얘고. 걔를 인티저. 요거죠? 인티저 받고 다시 또 인티저. 얘죠? 받아서 인티저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bitString 이 부분이 텅 빈 아무것도 없는 empty string이다. 그죠? 텅 빈 것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리졸트가 지금 뭐죠? 제로잖아요.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아무 숫자도 없으면 당연히 10진수 2진수로 제로면은 10진수로도 제로고 2진수로도 아무것도 없는 숫자라 그러면은 아무 텅 비어 있는 그런 리스트라고 한다면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 bit string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패턴 매칭 이렇게 내려오죠. 머리 부분 헤드와 테일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익스포넌트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걸 왜 익스포넌트로 받나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조금 전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네 번째 자리에 있는 거는 2의 3승이 되었고 세 번째 자리는 2승이 되고 두 번째 자리는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에서 1을 빼면 3 3에서 1을 빼면 2 이렇게 되죠. 따라서 1을 빼준 거예요. 1을 빼준 것이 뭐가 되나요? 익스포넌트가 되고 그런 다음에 리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리졸트 가져왔죠. 이건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걸 이제 accumulate라고 얘기를 합니다.
accumulate가 단어로 영어로 하면은 ACCU 이걸 어떻게 적을까요? 자, 앞으로 올해 자주 보게 될 단어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어큐뮤레이트. 어큐뮤레이트는 누적한다, 쌓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쌓아간다. 0에서부터 쌓아가는 거예요. 값을 쌓아갑니다. 어떻게 쌓아가느냐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 x가 0라고 한다면은 그죠? 스트링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0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그냥 다시 호출하는 거예요. 다시 호출하는데 그냥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똑같은 것을 호출합니다. 똑같이 호출하는데 단지 뭐만 바꿔주나요? exponent 마이너스 1로 해준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받은 것이 11101011이다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bit string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0일 경우에 이게 0인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바로 뭐 추가할 것 없이 다음번 숫자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0이면은 추가할 게 없어요. 이거 1인 경우는 지금 이거는 2의 4승을 추가하고 이거는 0인 경우에는 2의 3승을 추가할 게 없죠. 그렇죠? 또 1이면은 요거는 2의 1승을 추가하고 이거는 2의 0승을 추가하고 2의 이성은 추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0이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0이라고 한 다음에 그냥 건너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x가 1이란 말이잖아요. x가 1이라고 하면은 위에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 리절트 처음에 0였죠? 거기다가 2의 익스포넌트 승만큼 대주란 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1이라고 하면 여기 1이잖아요. 1이면은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자리에 있죠. 그러면 2의 6승을 대주는 거예요. 여기는 2의 6승을 대주고 여기는 아무것도 대줄 것도 없어요. 2의 5승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통과. 여기서 2의 4승을 대주고 다음번에 통과. 2의 1승, 2의 0승 이렇게 대준다는 거죠. 그게 요 원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은 잠시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이 코드를 여기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자, 이번엔 반대입니다. 반대로 10진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라는 거죠. 지금 2진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니까 숫자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트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10진수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진수를 왜 스트링으로 표현하는지는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요 코드를 한번 지금 보고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요것을 그대로 멈춰놓고 여기다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발휘해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해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작성해 보셨나요? 이번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where help인데 이번에는 number는 10진수입니다. 10진수죠. 그리고 start line으로서 텅 빈 리스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help number 텅 빈 리스트죠. 좀 전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좀 전에는 비트 스트링에다가 요거에다가 제로였죠. 이 제로. 요게 스타트 되는 지점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스타트 되는 지점이 뭐냐니까 요거예요. 그리고 아규먼트도 조금 전에 비해서 하나 뭐 작아요. 이번에는 아규먼트가 하나, 두 개만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펑션의 시그너처는 어떻게 돼 있죠? 인티저를 받아야 되죠. 여기 인티저잖아요. 그죠? 다음에 비트 스트링을 받는단 말이에요. 요게 비트 스트링이죠. 스트링이잖아. 지금 텅 비어 있는 스트링이죠. 그런 다음에 리턴하는 것을 스트링을 리턴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변환하려고 하는 10진수가 제로다. 패턴 매칭입니다. 이거는 패턴 매칭.
이게 여기에 매칭이 되면은 리졸트만 리턴하면 되는 거죠. 리졸트는 뭐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10진수로 제로이면은 뭐예요? 얘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텅 빈 것을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기서 패턴 매칭을 한번 하죠. 그죠? 여기서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로라고 한다면은 요거 10진수로 제로이면은 2진수로서 요것을 스트링 형태로 리턴하게 될 거예요.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10진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로일 경우에는 리졸트를 리턴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니까 요 제로는 좀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니까 요 제로랑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데 왜 여기다 적어놨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좀 이상하죠?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얘는 처음에 우리가 변환하려고 하는 10진수가 제로라고 한다면 2진수, 2진수 제로를 리턴하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제로는 다른 의미로 씁니다. 그 의미가 밑에 나와있어 이거예요. 여기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이번에 let in 문장입니다. let in 문장은 where 문장과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밑에 설명이 또 나와있는데 좀 이따 설명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let in 문장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한번 봐두시고 나중에 let in 문장 파트에서 또 자세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quotient, 목이죠. 목은 number를 2로 나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17을 2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7을 백틱 디블 백틱 2로 하게 되면 이렇게 목은 8이 나오겠죠. 그죠? 그 말입니다. 8이 나온다는 의미가 그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리메인더도 있어요. 리메인더는 나머지를 찾는 겁니다. 그죠? 모드입니다. 모듈라 마찬가지 17을 모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2 하면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7은 8과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헬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헬프를 다시 호출하는데 이 헬프가 여기 있는 이 헬프와 같은 겁니다. 이 헬프는 여기 진위되어 있는 이 헬프예요. 그래서 코션트 코션트 지금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이 경우라 그런다면 8이 되겠죠. 만약 17이었다고 한다면 받은 것이 17이다 하면 8이 코션트가 되죠. 여기에 8이 여기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리메인드 리메인드는 좀 전에 뭐였나요? 1이었죠. 그죠? 1을 리졸트에다가 넣으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이게 리졸트죠. 리졸트 날로 이 부분이 여기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끼워 넣는 거예요. 끼워 넣는데 1은 지금 뭐예요? 1은 1은 이게 인티저잖아요. 인티저가 캐릭터의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니까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줍니까? show를 쓰게 되면 바꿔주게 되는 거죠. 뭘로 바뀌죠? string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이것을 다시 integer로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read를 쓰면 되죠. 근데 그냥 read를 쓰면 되는 게 아니라 type을 지정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show, 요 녀석이 하는 역할은 자기가 받는 argument, 이게 무엇이든 간에 이것을 string, 그죠? 문자열로 바꿔주는 펑션이 show입니다. 아주 우리 많이 써요. 나중에 어떻게 쓰는지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문자열로 바꿔서 바꾼 것을 리졸트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17이면 처음에 어떻게 되나요? 17이면 8은 남겨놓고 1만 리스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이렇게 1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이 표현과 왼쪽에 있는 표현과 오른쪽에 있는 표현은 서로 의미가 같습니다. 볼까요? true잖아요. 같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result는 1이 되고 1이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가 되고 quotient는 8이 되죠. 그죠? 요 8과 1로 해서 다시 한번 helper 펑션이 가동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8을 2로 나누게 되면 이번엔 제로가 되겠죠. 이 코션트는 제로가 되고
아, 아니, 아니 4가 되죠. 4가 되고 리메인더는 어떻게 되나요? 리메인더는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제로가 다시 추가가 되고 얘는 4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그 다음 분에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헬프 펑션이 4를 첫 번째 아규먼트로 하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뭘로 하게 되나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0, 1 상태가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새로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죠? 혹은 이걸 다른 별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0, 1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리컬전 돼서 계속해서 순환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이것이 이해가 될 때까지 화면이 뚫어지르게 쳐다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었으면 다음 파트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것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여기다 작성하든지 아니면 VS코드에 작성하든지 안 보고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let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더 언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let은 이렇게 돼요. variable name, term입니다. 그리고 expression, 이것도 term이죠. term이고 expression, term expression. 그런 다음에 in expression이에요. 그럼 여기 expression에 사용되는 term들, name들, 그죠? 여기 variable name이라고 하는 것은 term이에요. term, T-E-R-M, term이죠. 그죠? 그 term, 여기에 사용되는 term들을 정의하는 곳이 let입니다. 그죠?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 뭐죠? 이거 하고 이거. 이것과 이 두 개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 let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where 문장과 사실 비슷해요. where 문장과 let in 문장이 쓰이는 지점이 약간 다릅니다. 그건 또 별도의 차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